9월 9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은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새벽 만나로서 말씀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추석 명절, 예, 첫날입니다. 오고 가는 일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귀한 명절에 화목하고 즐겁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한 명절을 맞이해서요, 차례보다는 여러분들 꼭 예배로서 명절 예배주로서 함께 예배드려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때때로 다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달으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왜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사라가 노년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립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큰아들이 막내 아들을요, 때때로는 그냥 인형같이 놀 때가 있어요. 아마 그랬던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악명을 목격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흥분해서 쫓으라고 얘기하고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정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정을 어떻게 떼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의 정이 한 번에 떼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사라의 말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도 뭡니다. 내 씨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상황을 봤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적 갈등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깨달았더니 내가 이스마엘을 떠나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를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지니까 다음날 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나도 부족해요.
근데 또 일을 진행하다 보면요, 의견 충돌이 심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내 것만 막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말도 또한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만져보지 못했던 것을 만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진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또요, 오늘 하가가 이스마엘이 쫓아내니까. 광야길을 갈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되었는데, 수많은 재산도 있었고 종도 있었는데 쫓아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가죽 부대에 물 하나와 떡만 주고 내 쫓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갈이 아브라함을 원망했을까요? 사라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가다가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결국 목이 말라 죽겠다 생각하니까 멀리 떨어져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갈이 울지 않습니까? 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자가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위로하잖아요. 뭐라고요? 왜 우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우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부드켜 안으라는 것이야.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보지 못했던 우물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외면한 하갈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하갈이 깨달았더니 앞에 있는 우물도 발견했고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났고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라는 새로운 비전들을 갖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만날 듣고 깨달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여 주시는 마음의 문이 열려주시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져보지 못했던 건 만져보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깨달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했던 마음들, 두꺼운 살들이 녹아져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구주 예수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의지하지 못해요. 구세주가 뭐예요? 구원자 아니십니까? 나의 영혼의 문제만 구원해 주신 거라, 내 육신의 문제도 구원해 줄수 있는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말하고 있지만, 찬양하고 있지만, 때때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깊은 깨달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내적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새롭게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발견한 것처럼, 하갈이 죽을 것 같았던 그 광야 생활에서 바로 앞에 물이 있고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깊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갈 때요, 믿음의 여백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믿음의 여백이 뭡니까?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의 여백 안에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이 쓰실 글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믿음은 요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의 믿음의 여백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려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해피한 추석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화목하며 하나 될수 있는 귀한 기쁨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할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도 내적 갈등 속에서 깨달았더니 사라의 말을 듣고 나아가고 하갈을 내보냈지만 그를 향한 계획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갈도 눈앞에 있었던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우물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깊이 있는 믿음의 깨달음 속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요.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점이 있사오니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명절에 오가는데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윤슬 목사님, 이재용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은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단께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주도 한 종이라도 한 과정이라도 보내주시고, 특별히 예담제가 목사대와 예담장원 도서관 꿈의 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